읽어볼게요. 회씨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임금이 준 큰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다섯 섬이나 담을 수 있는 박이 열렸다네. 그런데 거기다 물을 채웠더니 너무 무거워 들 수가 없었지.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깊이가 얕고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네. 박이 놀랄 정도로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무용하다고 생각해 깨트려 버렸네. 장자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큰 것을 쓸줄 모르는군.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을 손에 바르고 무명을 빨아서 탈색하는 일을 대대로 하였다네. 어떤 이방인이 그 말을 듣고 금 100냥을 줄 터이니 약 만드는 비방을 팔라고 했지. 그 사람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무명을 빨아 탈색시키는 일을 했지만 기껏해야 금 몇 냥밖에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약의 비방을 금 1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팝시다 라고 하였다네. 그 이방인은 오나라 임금에게 가서 그 비방을 가지고 유세를 했지. 마침 월나라 임금이 싸움을 걸어오자 오나라 임금은 그 이방인을 수군의 대장으로 삼았다네. 결국 겨울에 수전을 벌여서 그 이방인은 월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네. 오나라 임금은 그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영주로 삼았지. 손 트는 것을 막는 약은 독이긴 했지만 한쪽은 그것으로 영주가 되었고 다른 쪽은 그것으로 무명 빠는 일을 면하지 못한 것은 사용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지. 자네는 어찌하여 다섯 섬을 담을 수 있는 박으로 큰 술통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길 생각을 못하고 깊이가 너무 얕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만 걱정하는가? 자네는 아직도 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이야기는 명확해요. 손 트는 약. 이게 처음에 이제 이 해시랑 우리 그 무용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장자가 유일하게 말 섞고 논쟁하는 사람은 해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섞을 가치가 없는 거야. 장자가 인정한 유일한 철학자는 해시 한 명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항상 해시랑 이렇게 논쟁이 많이 나오고, 여기 쓸모 이야기도 또 나오잖아. 박이 있었는데 박이 너무 얇고 거기서 뭐 물도 못 담아. 너또 얇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올다가는 박이 툭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구조가. 뭐 이상해. 크면은 좀 이게 두께가 좀 두꺼워가지고 막큰뭐 목욕통으로도 쓸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크기만 했지 아무 쓸모가 없네. 부숴버린 거야. 장자의 마지막 대답은 뭐예요? 물가에다가 띄워놓고 거기다 술 채워놓고 수영하다가 물 먹다가 술 마시다가 그렇게 써도 되잖아. 여기서 사실은 해시가 딱 얘기했잖아. 해시의 입장은 딱 그런 거잖아. 무용하면 쓸모없는 거니까 버려야 돼. 얘 쓸모없으면 정리해고 해야 돼.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스토리라인은 어렵지 않죠? 송나라가 있고 송나라는 북쪽이고요. 송나라는 장자의 고향 나라입니다. 장자는 송나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장자 이야기를 읽을 때 송나라가 나오면 무조건 나를 세워야 돼. 우리가 대충 뭔가의 그 리얼리티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 내가 온몸으로 겪었었던 어떤 고향에 대한 이야기. 이 송나라도 마찬가지야. 송나라는 아주 오래된 나라예요. 춘추전국시대의 나라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발달했던, 그러니까 은나라 때부터 계속 있었던 대야. 그러니까 뭐 마치 뭐야 신도시 주민이 경주에 가면 경주 주민들 오래 있었잖아.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들 비슷한 것처럼 송나라는 그런 데야. 그래서 어쨌든 손 트지 않는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야 뭐 빨았죠. 이거의 핵심은 송나라는 북쪽이기 때문에 겨울이 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 빨래하는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이 트면 빨래 못하죠. 막 갈라져가지고 피 나오고 그런다고. 이거 답 없다고요. 요새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막 손토서 피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고무장갑 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뭐 추우니까 막 그리고 옛날에는 세제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세제 좀싼거 쓰면 손다 갈라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했어. 근데 그거를 딱 보더니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거 좀 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제안해야 돼요? 나 옆에 면바는, 그 빨래하는 옆에 또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안 팔지. 멀리 자기 고향으로 가져간다. 아이고, 미쳤다고 팔아요. 그럼 자기 영업 안 되잖아. 내가 이것만 사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 금일백냥을 준다 그러는데 딱 보이니까, 내 가게의 라이벌도 되지도 않을 사람이고, 그 비방을 가지고 자기 고향 멀리 중국 넓으니까 뭐 남쪽으로 갈것 같으니까 당연히 팔죠. 팔았어. 근데 그거를 딱 가지고 가가지고 중국이 오나라 월나라가 밑에요. 남중국 쪽에. 원래는 오랑캐 나라예요. 거기는 물도 많고 춥지도 않고 뭐 정글도 있고 원숭이도 살고 뭐 그랬던 거니까.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는 더웠단 말이야. 한자가 상형문자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수수께끼 대줄게. 코끼리 상자 알죠? 장기에. 코끼리 상자 있잖아. 왜 있을 것 같아? 코끼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나라 월나라는 남중국이고 덥고 물도 많고 이래요. 그쪽이니까 오나라 월나라는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나중에 돼서야 간신히 중국으로 이제 질서로 편입되지만 지금은 편입될까 말까 편입될까 말까 지점이에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졌던 이유는 다 북쪽에 있는 匈奴족이라든가 이런 족들이 공격해 내려오면서 북경까지 빼앗기고서 남쪽으로 북중국에 있었던 것들이 남중국까지 갔다가 이렇게 중화문화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사실은.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오나라 월나라는 거의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풍습도 다른 지역이었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두 나라는 엄청 싸웠어. 우리 고사성어 알죠? 오월동주. 오나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탄다라는 얘기인데 같은 배를 타면 어떡하겠어? 걔네는 싸운단 말이야. 오월동주가 그런 뜻이거든요. 얘가 딱 느낌적 느낌에 딱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이 객은 안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봐. 여기 수전이 아주 센데. 두 나라 중에서 수전을 많이 하면 손에 뭐가 생기겠어? 손이 트지. 손 터서 피나는데 이걸 제대로 잡을 수 있겠어요? 칼을 제대로 잡겠어.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간 거예요. 오나라 임금한테 딱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영지를 받고, 뭐 엄청나게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래서 이때 장자가 이런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같다. 똑같은 거다. 손 트는 약은 똑같은데, 손 트는 약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뭐예요? 거기서는 뭐야? 손 트는 약을 어디에만 썼어?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할 때, 겨울에 빨래할 때손안 트게 하는 용도로만 쓰였잖아. 그런데 그게 요 오나라, 월나라 전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 사용이 됐잖아. 둘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죠. 손 트는 약이 송나라에 있었을 때랑 오나라로 갔었을 때 완전 달라지잖아. 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해줘야 되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세계가 두개 나왔죠. 두 개. 오나라, 그 다음에 아까 송나라. 세 개가 두 곳이죠. 이곳만 있을까? 다른 곳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곳도 또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야. 세 개가 굉장히 많아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들 중에 하나는 세 개가 많다라는 의식이 있어.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손 트는 약은 똑같잖아.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사유를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구조로 사유했던 사람이 제가 옛날 이야기에서도 얘기했던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 언어의 의미는 쓰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사랑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 사랑해라는 말은 알죠? 사랑해라는 의미 아시잖아. 갓 결혼을 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님 귀에 사랑해라고 하는 얘기는 달라요. 그걸 같다라고 보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안녕히 가세요라는 얘기야. 근데 옆에서 그걸 듣다가 뭔 사랑해야 지금?
왜 그렇게 사용해? 그 사랑해라는 말이 솜트는 약과 같은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찾아냈던 건 뭐냐 하면은 언어의 의미는 쓰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절대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솜트는 약은 같은데 쓰임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솜트는 약을 막이 얘기를요. 머릿속에 송나라로 고정시켜서 이게 여기서는 오나라에서 다르게 쓰였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 그냥 그거 자체가 송나라에선 이런 뜻이고 뭔지 아시겠죠? 오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주되 전쟁 때 어떻게 솜트는 약을 써? 난 평화롭게 쓸래? 가지고 송나라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우리 저 식당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가도한 집 있죠. 그 욕쟁이 할머니 집. 오면은, 야, 이 잡거사 왔어! 이러잖아.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돼! 거기는 그 얘기가 다른 의미죠. 와서 반가워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해요? 막 그래서 녹음하고, 뭐, 음성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런다고. 까깝혀지는 거야. 잘 읽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 저건 못 배워서 어떻게 저따구로 얘기하지? 다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대학 안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대학에선 그렇게 써야 되지. 욕쟁이 할머니의 집에서는 막 욕하고, 아유, 막 이렇게 듣다가 그 욕을 그대로 대학에 와가지고 쓰면 큰일 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구별하세요?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통용되고 영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문맥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세계로 통일이 된다고. 그리고 그 세계에 안 맞으면 부당한 세계라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못 배웠던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은 여러분의 문맥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 무시하잖아.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비트겐슈타인이 우리한테 줬었던 것들은 그거야. 언어의 의미는 유즈, 쓰임에 있다. 근데 놀랍게도 요 쓰임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쓸 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 그 이야기도 그 한자 원문이 그래. 소용지이, 쓰임 바가 다르다. 용자를 딱 써. 요 감각을 딱 장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요, 하나의 문맥으로 세계를 일치시킨다던가,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거 싫어한다고.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고 갈등이고 점령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쓰임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장자를, 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숙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장자가 그 해시한테 쓰죠. 요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게. 요게 뭐냐 하면, 쑥 아시죠? 쑥. 땅에 보면 쑥의 특징은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쑥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솜트지 않는 약은 여기서만 써야 되라고 쑥처럼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쑥의 마음을 사실 이 구절을 읽고 독해할 때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기뻤거든요. 주석가들이 이거를 잘 해석을 못해. 쑥의 마음이 뭐 여러 가지로 뭐쑥 사이 뭐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오만 가지 해석이 있어. 근데 제가 안 거는 쑥이라는 건 유일하게 땅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풀인 거야. 네 마음은 원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문맥 저 문맥을 가야 되는데 너는 쑥처럼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나라 임금 이 오나라의 이야기, 오나라와 송나라 사이의 문맥을 얘기를 딱 하면서 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송나라에서 지금 그옷 빠는 사람, 이 사람이야. 이거는 이거 의미밖에 없어. 절대 이거 의미밖에 없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전쟁에 사용했던 이객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숙의 마음은 아닌 거야. 요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 쑥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그